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박람회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베이스 젤과 탑 젤 구입한 거, 컬러 젤 같은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번지 베이스라고, 네. 이 번지 베이스는 켄지코에서 나온 건데,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일반 베이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번짐 효과를 줄 때 사용하면 좋다고 그렇게 들어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마블 하실 때 쓰는 거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보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마블 효과에서도 한번 써보고 정말 그냥 베이스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인지 한번 사용을 해보고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그 제품 구입한 것 중에 요 제품은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 제품이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긴 할 거예요. 제가 그 러시아 유튜브 같은 경우 좀 아트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거기 사람들이 이 스파이더 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더 젤도 처음 써보는 건데 어떤 느낌이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했고요. 그때 이게 박람회장에서 25,000원 정도에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품을 한번 써보고 어떤지 다음번에 또 영상 만들 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프롬 더 네일이라고 캐릭터 아트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만 모아놨더라고요. 이거는 볼터치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건 피부 표현할 때, 그 다음에 흰색과 검정, 그 다음에 다크 번트 옴므 색깔인데요. 번트 옴므, 번트 시에나. 이제 저는 물감 갖고 용어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갈색, 진밤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공주나 뭐 미키나 이런 거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자기들이 장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필름지에다가 먼저 작업을 해서 해놨다가 가위로 오려서 그 다음에 손톱에 붙일 수 있는 필름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필름지만 따로 사실은 구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필름지만은 따로 판매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같이 구입을 했는데 제품 가격은 그때 행사를 해서 99,000원, 결국은 10만원 돈인데 아직 써보지는 않았어요. 뭐 캐릭터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캐릭터 사실 별로 안 그리는 편인데 한번 그려보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붓을 새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사선붓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네, 이렇게 보면 사선붓하고 예, 요거는 사선붓이죠. 이거는 라운드붓이고요. 네, 요거는 라인붓인데 이 라인붓이 각 회사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켄지코 거를 구입을 한 제품이고 이 라인붓만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좀 구입을 해 봤어요. 이 띵크 오브 네일이라 그래 갖고 요거는 이 붓들은 이 브러쉬는 전부 다 그 자연모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조모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있어야 라인 작업할 때 좋거든요. 근데 네, 켄지코보다는 켄지코 거는 조금 힘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요 띵크 오브 네일 거 요 제품 약간 힘이 있어서 짧게 이 선 작업할 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캐릭터 작업할 때 쓰려고 제품 구입하면서 프롬 더 네일에서 라인 붓을 구입을 했는데요. 네, 약간 중간 타입이에요. 아주 길지도 않고, 근다고 짧지도 않은 중간 타입 브러쉬인데, 제가 이거 요즘 며칠 동안 써봤거든요. 근데, 아주 가늘게는, 붓을 다듬어 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냥 초보들이 쓸 때는 약간 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굵게 나올 수 있으니까 붓끝을 좀 많이 다듬으셔갖고
선을 그리시면 힘을 빼서 예, 그리시면 잘 그려질 것 같아요. 이 붓하고 이 붓하고 힘이 비슷한데 아마 조금 초보자분들이 쓰실 때는 이 Think of Nail 거 제품이 쓰시기는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붓이 길다 보니까 이 From the Nail 거는 조금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켄지코 같은 경우는 힘이 좀 없으니까 초보자가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Think of Nail에서 이 납작 브러쉬인데 라운드형 납작 브러쉬를 구입을 했어요. 제가 이거 베이스 바를 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붓 펴짐력이 예, 붓이 잘 펴지는 편이고요. 예. 잘 펴지면서 예, 또 밀착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발톱이나 손톱 다 작업하실 때 베이스 코트를 제가 붓타입을 사용을 하다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5주 정도 사우나나 수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 젤이라고 했고 그라시아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젤을 사용할 때 제가 이 붓으로 작업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많이 그 붓이 밀착력이 떨어져서 젤과 손톱하고 사이가 너무 들뜨지도 않고 그런다고 또 붓이 힘이 없어가지고 젤을 끌어당기는 그런 게 좀 부족하면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서 아마 이렇게 통젤을 사용할 때 쓰시기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가니까 니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니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워낙 문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니퍼를 보여드리려고 예, 루카너스라고 이 제품은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에 용기를 하나 사왔는데 소독기인데 이제 휴대용이라 휴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냥 여기서 작게 쓸 수 있어서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사용하는 니퍼인데 요즘 제가 루카너스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이 절삭력이 좀 지금 나온 시제품들 중에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날이 짧은 걸 쓰지 않고 약간 긴 거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예, 2분의 1 사이즈,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사이즈 니퍼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 날이 제가 좀 좋아서 구입을 하고요. 구입하실 때 거기서 절삭력을 잘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날을 점검은 할 수가 있거든요. 점검을 하실 때 보시면 자 이렇게 잡았을 때 니퍼 날 끝이 딱 맞물려야 되고 예, 뒤까지 뒤에 앞에서부터 뒷부분까지 딱 맞물리면서 이 앞쪽 날이 굉장히 얄쌍한 게 좋아요. 두꺼우면 조금 찝힐 수도 있고 오래 쓰질 못해서 제가 이렇게 좀 날이 날카로운 걸 좋아하는 편인데 요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는 원 플러스 원 행사 했던 것 같은데 네, 맞나? 아, 두 개 플러스 하나 이렇게 행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 제품은 박람회장을 다 뒤져가지고 박람회장을 뒤져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어디 있더라? 그라시아 제품 판매 아니 LCN 제품 파는 데에서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요즘 LCN이 그 발톱 교정하는 거 악 다 제거하고 완전히 그 손상된 발톱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인조 발톱을 만드는 거를 그 동영상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거 배울 때 한 230을 낸다는 건 조금 불만스러웠어요. 제가 그 제품만 구입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시중 제품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서 뭐 배워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크릴부터 우리가 젤이고 뭐고 다 써본 진짜 20년 넘게 이런 제품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조금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발톱 무좋음인 경우에는 발톱을 다 표면을 제거를 해야 돼요. 손상된 거 염증이 생긴 이게 그 발톱 균이 있는 부분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를 씌워놔야 되거든요. 공기하고 산화되지 않게끔. 그래서 가짜 발톱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크릴이나 아니면 젤이나 또는 그 인조 팁이나 이런 걸로 씌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기하고 맞닿지 않으면서 부식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품을 쓰는데 그 제품의 화학 성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찾아오신 분은 없었어요. 근데 LCN에서 말하기를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게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받고 가르쳐야 된다. 글쎄요. 얼만큼 인체에 무해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너무 비싼 금액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지만 어쨌든 그 다른 데에 니퍼는 이 니퍼가 없었어요. 예, 이 니퍼는 보면 일자로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발톱 제거하는 니퍼로 안에 파고드는 발톱 제거용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대부분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잘못하면 살을 파고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워서 근데 인터넷상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일자를 사용하더라고요.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일자 니퍼가. 그래서 제거할 때 발톱 자를 때도 그렇고 안쪽에 발톱을 우리가 클리퍼로 한다고 해도 이게 정확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퍼나 이 니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니퍼도 괜찮은데 초보자가 쓰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발톱 깎기에도 조금 두꺼워서 어려우니까 주로 이런 제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벌려서도 입을 벌려서 두꺼운 발톱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린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자르기가 아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에 쳐낼 때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기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곡선이 있어가지고 네, 잡기에도 편안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 제품을 구입을 하니까 이 푸셔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런 푸셔를 줬는데 우리가 이제 발톱을 제거하다 보면 네, 제거하다 보면 이렇게 안쪽에 파고드는 발톱 같은 경우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팔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냥 푸셔 역할을 해주는 뻑뻑하게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푸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날도 있고요. 요런 니퍼, 이런 푸셔하고 또 더 세밀하게 이제 완전히 그 찌꺼기들을 다 파내려면 이렇게 뾰족한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발톱 안에 그 부식된 발톱을 보면 섬유질처럼 굉장히 안쪽에 잔 게 많아요. 그런 가루를 파낼 수 있는 요런 푸셔. 네. 그래서 푸셔 때문에 사실 이 니퍼도 몇 번 쓰면 못 쓸 것 같고 박람회장이 좀 저렴하게 나오니까 이거 사면 이걸 주니까 제가 이 니퍼를 두 개를 구입을 해갖고 왔습니다. 네. 가격은 이게 5만원인가 45,000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네. 이 니퍼는 뭐 계속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트 제품을 보니까 아트 제품을 보면 제가 그 예전에 자개 아크릴을 할 때 이 자개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아크릴 할 때 이 자개가 들어가면은요 개당 2만원씩 받았어요. 2만원씩이면 손가락이 10개니까 네, 20만원이죠. 자개를 하게 되면 20만원을 받게 되는데 요즘은 자개가 우리나라에서 자개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베트남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만든다 하더라? 중국하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요즘 자개를 많이 만들어내요. 뭐라 그러죠? 그 바다에다가 이렇게 그 진주조개를 해가지고 인공으로 키워내서 이 자개가루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베트남산이 요즘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개를 썼었는데 이 자개의 단점이 뭐냐면요. 잘 깨져요. 예. 네. 그래서 물에 불려서 사용을 했었어요. 물에다가 좀 담가 놨다가 이런 가루는 그래도 괜찮죠. 근데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개가 깨집니다.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까만 거에다 보여드려야지. 자,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는 이게 자개가 잘 깨져요. 붙이다 보면 이 손이 이렇게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굴곡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서 이거를 작업을 해서 붙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두껍고 그러면 제대로 작업이 안 돼서 울퉁불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꽃 모양 자개보다는 주로 자개를 이번에 이제 박람회장에서 구입해 온 자개인데요. 예, 자개의 두께가 뭐 이거하고 별 차이는 없네요. 근데 컬러풀해져가지고 이게 납작해서 많이 깨서 이거를 꽂으시더라고요. 자개 할 때 보면 네,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이 자개도 네, 약간 물에다 불려서 쓰시는 게 좋겠네요. 자개는 물에 들어가면 약간 말랑거려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약간 녹이거나 아니면 젤 클리너에다가 살짝 담가서 쓰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되도록이면 물에다가 잠깐 적셔 놨다가 건져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사용을 해왔고. 근데 진짜 자개를 쓰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필름 자개가 나왔더라고요. 대리석 모양으로 대리석 자개라고도 하고 요렇게 자개 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필름처럼 되어 있는 요 제품도 제가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 갖고도 아트를 하는 거를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할게요. 제가 일을 하면서 가게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영업이 끝나고 9시에 영업이 끝나서 지금 밤 10시 20분이에요. 집에도 못 가고 저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주자주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늘 죄송스럽고요. 이것저것 영상 보여달라고 하시는 게 많았는데 그걸 다 못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키라키라에서 제가 요 글리터를 구입을 해봤어요. 약간 제가 그날 이렇게 만져보니까 굉장히 말랑거리더라고요. 말랑거리고 입자 자체가 굵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발라보니까 문지르면 잠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에다가도 제가 해봤는데 크게 그렇게 거친 느낌이 없어서 네,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젤하고 위에다가 글리터. 이제는 가을이고 겨울로 또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글리터를 쓰는 또 시기가 또 왔어요. 가을에 잠깐 매트탑 발라서 좀 광택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을의 유행인데 그게 짧아요. 한두 달이면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시 이런 펄감을 좋아하는 계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키라키라 제품이랑 요런 펄도 제가 구입을 해봤고요. 이것도 보니까 입자가 굉장히 가늘면서 문지르면 네, 색깔 예쁘죠. 굉장히 잔펄인데 그 펄감이 예뻐서 나중에 군청색이나 청색 계열에다가 하고 나서 이 펄로 이렇게 문지르면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컬러, 그 가을에 겨울에 좋아할 만한 컬러들을 제가 조금 구입을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은색, 뭐 이렇게 약간 이거는 먹색이라고 하죠. 먹색, 예, 보라 계열도 있고. 많이 이미 금요일부터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부터 물건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1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10시부터 박람회장을 했다 하더라도 물건이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고. 그래서 더 많이 구입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
다음 가을에 이제 서울에서 박람회장을 하면 얼마만큼 물건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제가 구입을 하고 여러분들이 젤을 할 때 빼지 못하는 게 뭐죠? 예, 스톤이죠. 그래서 제가 스톤이랑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사와 봤습니다. 네, 굉장히 저렴하게도 팔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예뻤어요. 보면 네, 터키석 같은 느낌이 나는데 핑크로 되어 있어가지고 핑크로 되어 있고 약간 오리엔탈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거 붙이시면 되게 가을에 우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가을이어도 핑크 계통. 이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이 핑크가 잘 어울려요. 예. 네. 촌스러울 것 같은데 촌스러운 게 의외로 또 잘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스톤들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구입해서 쓰시니까 예. 네. 뭐 2,500원 한 4개에 2,500원이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를 붙이면 사실은 5,000원, 4,000원 정도 받아요. 4,000원, 5,000원, 왜 시술비랑 이런 게 있으니까 4, 5,000원을 받는데 손님들이 여기에다가 주변에 큐빅 다른 이제 참을 갖다가 붙여주거나 하면 또 하나의 요런 스타일의 큐빅이 될 수 있으니까 요런 건 또 제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색깔별로 좀 구입을 해봤어요. 뭐 초록색도 있고. 네. 그리고 요 다이아몬드 모양도 예, 이것도 제가 이 주변에 참을 붙여가지고 해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요 진주가 예쁜 것 같아요. 신부들 할 때나 아니면 그 겨울에 뭐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이렇게 진주를 하면 우아한 느낌도 나고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주도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또 보니까 이렇게 별자리 모양의 큐빅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거를 제가 이제 붙여서 별자리 모양을 만들어서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약간 벌어진 삼각형 형태를 산 모양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이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구입을 해봤고요. 또 젊은 애들이 좋아하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리. 예. 체리는 귀여운 느낌으로 화이트로 프린트를 한 다음에 요거 체리 하나 정도 딱 붙여주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구입을 해봤습니다. 가격대가 뭐 2,000원, 3,000원 그 정도 가격이라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 제품은요. 그 일본 진주를 제일 많이 쳐주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진주를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트남에 가서 진주 생산을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양식 진주 같은 경우 많이 하고 있고 굳이 저도 보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주를 비싼 가격으로 사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디자인이 그 예전에 그 유행했던 디자인이에요. 그 뭐 유명 인사들이 많이 반지나 목걸이에 하고 나왔던 그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구입을 해봤는데 약간 골드펄 느낌이 들어서 가을이나 겨울에 하기에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또 저희 딸이 또 요렇게 된 거를 예,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큐티클 부분에 이렇게. 예. 오늘 제가 손님한테 한번 해드려 봤는데 예뻤어요. 제가 아까 사진을 찍어놨는데 네 이렇게 제가 오늘 고객에게 해드려 봤어요. 지금 오일을 바른 상태여가지고 이게 무광인데 제대로 안 보이죠. 이게 무광처럼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무광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카 그날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알파카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요 참을 이용해서 위에 붙이고 참하고 해서 이 알파카 느낌이 나는 대리석 느낌이 나는 보라색 스톤을 부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고급스럽고 고객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서 돈도 좀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니까 여름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보니까 여름 느낌이 확 나서 놔두면 언젠가 써먹겠죠? 내년 여름이든 올 겨울이든 한번 여행 가시는 분을 위해서 뭐 태국이나 파타야 쪽으로 놀러 가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사가지고 왔고요. 이것도 이 큐빅도 되게 A자 느낌이 나서 영문자 A 다 좋잖아요. 뭐 학점 A 받으면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A 최고라는 그 이니셜로 제가 사용을 해보려고 이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게 좋았어요. 저는 요거 이게 3,000원인데요. 이제 큐빅 스톤을 여러 가지를 그냥 모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전체 발톱 전체에다가 엄지 하나에다가 다 붙이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스톤을 그냥 내 마음대로 붙이는 거죠. 뭐 색깔이 딱 정해진 양쪽 발톱을 똑같이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다 붙이고 싶을 때 그게 한 4-5년 전에 그 여자들 그 저기 뭐야 반지나 보석에 요게 유색 스톤이 유행을 한 적 있어요. 한 4-5년이 아니구나. 한 7-8년 전이구나. 그때 유색 스톤이 유행을 해가지고 손님들도 유색 스톤을 많이 써드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구입해서 이게 3,000원이니까 얼마나 저렴해요. 괜찮죠? 그래서 요거 한번 사봤고요. 예전에는 댕글이 이 그냥 딱 물리는 그런 걸 썼는데 요즘은 요런 댕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예. 귀고리처럼 벌렸다가 딱 맞물리는 네. 이렇게 맞물리게끔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댕글도 있어서 한번 사 봤고요. 그다음에 어떤 게 제가 제일 좋았더라? 요런 뭐 이런 큰 큐빅들도 있고 또 요렇게 작은 별들. 네. 저는 주로 별을 그리는 편인데요. 이런 거 얇아서 붙이기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사가지고 와봤고. 뭐, 엄청 나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나라 스톤 시장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젤, 이 아크릴이나 일반 매니큐어 할 때보다 이 젤을 하면서 이 스톤 시장이 커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일본을 가야 좀 예쁜 스톤들을 구해올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요즘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충분히 구입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네, 이런 별 모양 네, 해봤고 그 다음에 요 일자 진주 요 비싸더라고요. 캔디 코커인데 비쌌어요. 두 개 들어있고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은 붙일 수가 있어서 이런 거 붙이면 가격이 얼마 하느냐 개당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런 거 하나 붙여주고 요거 가격이 비쌌으니까 네 비쌌으니까 한 8,000원 정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8,000원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퀄리티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요게 좀 더 퀄리티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가격 비슷하게 한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하나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뭐 비슷비슷한데 제가 이제 요런 아트들을 요런 제품들을 가지고 아트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앞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번에 박람회장에서 구입한 제품들을 나머지 제품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몇 개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올해 가을과 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고정 고객들이기 때문에 뭐 여름이라서 바쁘고 겨울이라서 바쁘고 뭐 딴 때는 한가하고 여름만 바쁘고 이러지 않거든요. 사계절 내내 똑같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런 거 아트 해드리면서 고객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 해보려고 한다. 근데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손톱이 상하지 않게 해달라.
아,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트 재료를 하는 거는 좋은데 손톱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젤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젤을 떼고 나면 꼭 떼고 나서 강화제 매일매일 발라주시고 오일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손톱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으면 젤 시술을 해도 되지만 젤 시술 하시고 나서는 젤 영양제를 위에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큐티클 리무버도 좀 발라, 그러니까 큐티클 오일도 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젤 강화제, 젤 영양제 그런 제품들도 좀 발라주시고 해서 건강한 손톱을 오래 유지해야 젤도 예쁜 것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환절기가 되니까 손도 굳은 살도 많이 생기고 건조해지시거든요. 요때 오일, 큐티클 오일 꼭꼭꼭 잘 발라주셔가지고 건강하고 예쁜 손톱으로 네 다음 아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꼭 해주세요. 예, 네, 요즘 좋아요가 많이 안 올라와서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